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서 지역 창조경제 확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구 무역회관에서 열린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출범식에 참석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이곳을 대구 창조경제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촉매제로 활용해서 지역 내 창조경제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의 창조경제는 이곳 대구에서 시작해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이 든든한 멘토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서 새롭게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혁신센터를 지역의 창의적 인재와 기업들이 모여들어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기술로, 제품으로, 비즈니스로 발전하는 꿈의 차고가 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